저희가 일단은 학생분들이 저희가 다양한 질문을 저희한테 일단 문자로 그리고 구글 양식 통해서 신청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조금씩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볼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학업적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희 바로 한번 질문으로 들어볼까요? 네, 시작해 보죠. 네. 저희 학업적인 질문 첫 번째 질문 교양 강좌 추천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 교양 강좌 중요하죠.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데 사실 학생분들 저희가 조금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교양 강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일반 국내 대학교에서는 저희가 뭐 필수 과목이라던가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대학교에서는 사실 전공 과목과 교양 강좌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이 사실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저희가 교양 강좌는 General Elective라고 하는데 생각하시면 편한 게 내가 이 학과 내에서 들어야 되는 과목이나 메이슨 코어라고 하는 필수 교양 과목이 아닌 과목들은 그냥 다 교양 과목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강좌 같은 경우에는 뮤직 수업하고 소시 수업이에요. 소시 101 그리고 뮤직 102 수업인데 소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 수업이고 뮤직 같은 경우에는 음악 수업인데 미국 팝에 대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밌게 들었던 수업 두 개입니다. 저는 사실 1학년 때 조금 교양 과목을 많이 듣진 않아서 추천해드리기가 조금 모호하긴 한데 그래도 제 주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뭐 차이니스라든지 스페니쉬 같은 좀 어문 계열의 교양 과목을 또 많이들도 선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조금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교양 과목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태연 학생 같은 경우에 혹시 동아리는 혹시 어떤 동아리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3개 종교의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시안 보스라고 유튜브 쇼폼 비디오 촬영 동아리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링골이라고 저희 언어 교류 동아리에 제가 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어셈블리라는 또 정책 동아리에 제가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씨는 혹시 어떤 동아리 참여하고 계세요? 사실 태연 학생이 너무 동아리를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동아리는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적은 편인데요. 저도 동일하게 아시안보스 넥스트라는 유튜브 채널 동아리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뭐 모의유엔 동아리라든지 임원진을 맡은 경력은 조금 많긴 합니다. 동아리들은 저희 한국조직메이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클럽이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 동아리라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이것도 Registered Student Organization 이라고 해서 RSO라고 부르는데 저희 그냥 메이슨 코리아 RSO라고 구글에 치시면 저희 RSO 리스트가 싹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학생분이 이 종류의 동아리를 찾고 싶다 그러면 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학기 시작하고 나서 Student Engagement Fair라고 해가지고 RSO 동아리들이 다 부스 형식으로 임원진이 나와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행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이 동아리에 대해서 이 동아리가 있구나라고 아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음 질문은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질문인데요. 입학 전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혹시 현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 입학 전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국내 고등학교에서 다니시면서 사실 미국 고등학교 아니면 미국 대학교에서 환경이 사실 한국 학생들한테는 사실 조금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입학하기 전에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영어 베이스를 이제 조금 기준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긴 해요. 사실 이제 어느 수업을 들지 학생분이 아시면 저희가 과목마다 실라버스라고 있어요. 이 실라버스가 이 과목에서는 이 교과서를 쓸 거예요. 이 내용을 매주마다 이렇게 쓸 거예요. 라고 학생분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문서가 있어요. 실라버스를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조금 정독을 해두시면 조금 그래도 저희 적응하시는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또 영어에 대한 능력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킹보다는 리스닝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수업을 좀 이어가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닝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또 준비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유튜브에 저희 요즘 보면은 뭐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영어 문장 뭐 500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영어 문장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자기 전이나 아니면 틈날 때 좀 들으면서 저희가 귀가 트인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영어에 대해서 친숙도를 올리는 게 그런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신입생 시절에 영어 수업 따라가는 게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태연 씨는 혹시 신입생 들어오셨을 때 뭐 재미있는 스토리라던가 아니면 뭐 영어 수업 따라가는 게 어렵지는 않았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 사실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저도 사실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다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어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첫날 첫 수업에 또 교수님께서 저를 지목하시면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또 좀 말을 얼버무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아무래도 아 이렇게 내가 수업에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태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사실 영어 수업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환경이라는 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다양한 국적에서 온 학생들이랑 영어로 소통을 하는 게 사실 수업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업 바깥에서도 동일하게 영어를 쓰니까 사실 영어 실력을 키우는 데는 진짜로 이런 것만한 게 없다. 영어를 하나 잘하고 싶다면 사실 저희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영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또 참여를 하면서 맞아요. 영어 사용에 대한 압도적인 빈도를 높인다면 아무래도 영어 사용이 조금 더 수월해지고 빨리 또 영어를 좀 잘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저희가 ARC라는 센터가 있어요. 아카데미 리소스 센터라는 곳인데 수학이나 아니면 영어, 뭐 따르면 뭐 라이팅 같은 에세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도움을 제공하는 센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학업생활에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장학금이 종류가 두 개 있잖아요. 저희 입학 장학금, 저희 입학처에서 나오는 장학금이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희 재학생 장학금이 있습니다. 입학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성적 기반으로 나오는 장학금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학생분이 우수한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에세이 형식으로 보여주시고 뭐 레주메, 이력서 형식으로 살짝 이렇게 보여주시면 저희가 따로 나오는 장학금도 있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재정적 상황에 기반해서 나오는 장학금도 있기 때문에 꿀팁이라고 말씀드리자면 학교 생활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해주세요. 네, 그게 제가 드리는 꿀팁일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태연 학생 같은 경우에도 뭐 꿀팁 아니면 장학금 받기 위한 방법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사실 뭐 어느 정도의 학업적인 능력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현우 형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동아리나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 장학금 선정에서 조금 유리한 포지션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계절 학기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고 봄, 가을에 듣는 수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여쭤보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계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학은 저희가 이렇게 여름하고 겨울 있잖아요. 계절 학기는 여름 학기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름 학기는 상대적으로 겨울 학기보다 조금 길기 때문에 그때 계절 학기가 있고 저희가 봄, 가을에 듣는 수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필수 교양 과목, 베이슨 코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봄, 가을에는 둘 다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근데 다만 저희가 고학년에 갈수록 이제 조금 어퍼 레벨 코스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100번대 수업이 있으면 저희가 300번대, 400번대 수업을 이렇게 들으시게 될 텐데 봄, 가을에 열리는 수업과 이런 차이가 조금 간혹가다 있어요. 뭐 300번대 수업이 2학기에는 안 열리고 가을 학기에 열린다. 이런 경우가 조금 많으시고 1학년 때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복수 전공을 하고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부전공을 지금 두 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일단 저희 정규 과정 저희가 학비 같은 경우에는 학점 기준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일단은 정규 과정을 들으신 학점 내에 다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부전공을 한다고 해서 복수 전공을 한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복수 전공을 하는데 내가 이제 들어야 되는 학점이 조금 많은 편이다 그러면 학점을 좀 더 들으셔야 되긴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추가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부전공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다 정규 과정 내에서 지금 다 학점을 채우고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 채우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아마 저희 컴프 학생분이 조금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컴프 저희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저희 문학사하고 이학사 과정이 둘 다 있는 학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학사하고 문학사의 차이는 사실 어느 정도의 이학적인, 즉 이제 자연적인 수학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가미되는지의 그런 부분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포커스가 어느 분야에 포커스하고 싶은지 조금 다를 것 같고, 왜냐면 특히 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로 보는 분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BS학과를 많이 선택해 주시고, 외교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소통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면 사실 BA 통해서 또 많이 선택을 해 주시는 것 같고, 입학하고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매스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학사 문학사마다 수학의 필수 과목이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과목을 재수강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학생분이 직접 교무처에 가셔가지고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분과 상의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취업이나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또 방면에서 또 많이 또 맞아요. 진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일단은 저희가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희는 사실 전공별로 저희가 취업 현황을 이렇게 따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학과도 예를 들어서 데이터과학과도 2019년에 저희가 신설된 학과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 지금 완전 지금 초기 졸업생이 지금 나오는 시기이고,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졸업률 그리고 취업률로만 따져도 취업률은 저희가 졸업 1년 이내에 그래도 긍정적인,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섹터에 취업하시거나 아니면 대학원으로 이제 가신 졸업생 분들이 83%나 돼요. 그래서 사실 국내 대학교에 비해서는 사실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국제기구 인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CDC라고 해가지고 커리어 개발센터 통해서 뭐 인턴십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학생분이 경험해 보실 수도 있고, OPT도 저희가 미국 대학교이기 때문에 OPT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미국 취업도 상당히 많이 가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뭐 취업 관련된 문의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강제행위 또 상세하게 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고요. 저희 뭐 작년도 또 졸업생들 취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상세하게 또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와 기숙사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아, 재밌는 질문이네요. 네, 저는 사실 집이 여기 근처라서 통학을 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데, 옆에 계신 현우 형은 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기회가 많을까요? 네, 많습니다. 일단은 엘리베이터에서 사실 지금 이제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한국 고등학교를 나오신 학생분들이신데, 그냥 이제 저희 입학생이 됐던, 저희 뭐 타 IGC 대학이 됐던, 뭐 저희 학교를 재학하고 계신 학생분이 됐던, 외국인 학생들이 타면 사실 소통의 장이 돼버리는 엘리베이터가 네, 자주 네. 보이고요. 그래서 학교와 기숙사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많고요. 학교 내에서도 사실 다양한 동아리 통해서 외국인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2인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신청하셨을 때 룸메이트를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국 캠퍼스 내에서, 물론 지금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신입생이시다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아, 나는 외국인 친구랑 이런 친해진 친구가 있다, 근데 같이 이 친구도 2인실을 쓰고 싶대, 그러면 같이 룸메이트로 신청하셔서 같이 기숙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고 저도 네, 굉장히 맞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수업 자체가 저희가 교수와 학생 비율이 12:1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학생에 비해서 교수님들도 좀 많은 편이고, 수업 한 개당 또 듣는 학생 수도 일반 국내 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다 보니까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이 굉장히 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 12:1이라는 숫자가 사실 타 대학교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수치예요. 왜냐면 학생 한 명당 이제 교수 한 명당 학생 12명을 전담 마크하고 계신다는 얘기시니까, 일단은 제가 조금 말씀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오피스 아워라는 제도가 있어요. 오피스 아워란 일단 미국 대학교에서, 그리고 한국 대학교에서도 미국 이제 대학교를 보면서 아,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다,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이걸 도입하자라는 대학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오피스 아워라는 거는 교수님들이 이제 오피스가 있으시잖아요. 사무실이 있으신데 문을 열어놓고 계시면 그냥 학생분들이 다 그냥 오피스 문을 들어가가지고 아, 교수님 저 이거 수업 듣고 있는데 이거 질문이 있어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그냥 교수님이랑 1:1로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는 이런 오피스 아워라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또 굉장히 또 학생들을 또 많이 챙겨주시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교수님들한테 친근하게 먼저 다가가 본다면 아무래도 교수님들과 좀 친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보통 오피스 아웃에 찾아가면
뭐 수업 중에 어려운 내용은 없었는지 또 수업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기도 하시고 또 본인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렵다 하면서 좀 상담을 받기도 하고 학교 내외적으로도 교수님들이 또 굉장히 많은 기회도 주시고 또 상담도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할을 또 오피스아워가 또잘 수행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오피스아워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이랑 좀 별의별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어제는 뭐 먹었니? 맞습니다. 어제는 저뭐 이거 했어요라고 사실 진짜 친밀하게 교수님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물론 수업에 대해서 여쭤봐도 상관은 없지만 진짜로 교수님들이랑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사실 미국 대학교에는 오피스아워 이런 문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교수님하고 밥을 먹는 학생들도 있고요. 맞아요. 뭐 전화를 하는 학생들도 네, 있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또 기분이 좋으시면 또뭐 햄버거 같은 걸 돌린다든지 그런 문화도 저희 학교는 있는 걸로 제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 같은 느낌으로 돌리시는. 맞습니다, 여러분. 부럽네요. 그런 그렇게. 교수님들, 저는 아직까지 못 봤지만, 저는 햄버거 받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들 그런 많이 교수님들 해주세요. 여러분 있습니다. 저희 OT가 사실 다른 학교 OT에 비해서는 조금 긴 편이세요. 근데 저희 OT가 긴 이유가 아무래도 OT에서 제가 사실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강 신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OT 때 수강 신청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그 자리에서 저는 수강 신청까지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수강 신청이 가장 중요하시고 그거 외에도 또 신입생들끼리 또 친해질 수 있는 자리도 좀 마련을 하고 다양한 뭐 학교의 부서들이나 또 리더십들이 나오셔가지고 소개도 해주는 또 시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OT 때는 좀 이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쵸. 사실, 어느 정도 저희가, 이거는 진짜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어느 정도 물론 입학처에서 학생 인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재학생으로서, 진짜 조지메이슨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점, 좋은 점 굉장히 많지만, 단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방금 전에 말씀해드렸다시피, 한국 캠퍼스가 개교한 지 저희가 10년, 이면 사실 벌써 10년이긴 하지만, 10년이 타 대학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역사가 짧은 많이 편이긴 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물론 학생 수가 이제 해가 이제 지날수록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렇지만 사실 타 대학교에 비해서는 사실 아직 학생 수가 지금 한 9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학생 수가 조금 적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하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학생 수가 많아질 기대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졸업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학생이 저희 캠퍼스에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죠. 네, 너무 좋은 저희가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 조지메이슨 같은 경우는 세개 입학 전형이 있는데 다이렉트 전형이 있고 PPP 전형이 있고 MKWay라는 전형이 있으세요. 네. 저희 MKWay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신데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학부 과정 전에 6개월 정도 영어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고 학부 과정, PPP 과정으로 올라오시는 그런 과정이시고요. 네. 저희 PPP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학생들하고 동일하시지만 1년 동안 저희가 교양 과목의 영어 수업을 집어넣어가지고 영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들이 좀더 공부를 할수 있게 맞아요. 또 운영을 해주시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실 PPP로 입학을 좀 했고 또 이번에 PPP 수업이 다 끝났거든요. 아, 축하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PPP가 영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영어가 좀 익숙치 않다라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또 영어 사용에 있어서 좀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조지메이슨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교한 지 10년 그쵸. 정도밖에 안된좀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어떤 유튜브에서 보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현실과 다른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사실 조지메이슨에 들어오게 된큰 이유 세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영어를 조금 잘하게 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여기 조지메이슨 대학이 아니더라도 국내 대학에 갔더라도 뭐 어학연수라든지 교환학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해보고 싶었고 영어 하나만큼은 인생을 살면서 아 내가 좀 정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곳이 또 저희 학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이 가장 또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또 다양한 인턴십과 교수님들과의 소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생들 간에 좀 경쟁률이 심하고 또 인턴십 기회들도 또 많이 얻기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학교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커리어 디벨로먼트 센터라 해서
저희가 커리어에 대해서 또 계속 학생들과 1대1로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또 다양한 인턴십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턴십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뭐 대사관이라든지 여기 경제자유국청에서 뭐 어떤 유엔 인턴십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인턴십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또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세 번째 장점은 사실 저희가 필수적으로 4년 학부생 과정 중에 1년 이상을 미국 페어팩스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영어만 늘리시는 게 아니라 제뭐 다양한 견문이라든지 가치관 형성에도 또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는, 또 그런 학부생 과정 안에 1년 동안 미국 본교에 가서 할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이제 후배로서 조금 질문을 드리자면 어떠신 것 같나요? 저희가 사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후배와 선배 사이의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게 조금 약간 허물어져 있는 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외국 대학교다 보니까 조금 그쵸. 더 그런 장벽이 많이 없는 편인데, 사실 저랑 현우 형처럼 학교 선후배 사이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또 다양한 동아리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나셔가지고 또 계속 좋은 관계로 또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선후배 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또 다양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 또 소개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후배들이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좋은 선배를 만나가지고 학교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제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벽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입학처 032-626-5021 또는 저희 입학처 이메일 askmk@gmail.edu로 전화해 주시면 되니까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해 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답변해 드릴 테니까 저희가 일단 저희한테 전화하셔도 일단은 이 재학생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2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돼요. 저희 입학처 여러분들이 입학처로 전화하시면 아마 저희가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랑 또 좀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면 입학처로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진짜 개강 후에 좀 많이 좀 챙겨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